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성 니콜라우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뜻을 기려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붉은 모자에 붉은 옷을 입고 흰 수염을 한 산타클로스는 언제부터 등장한 것일까요? 상표 유형. 1931년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광고 모델입니다. 붉은색은 코카콜라의 상표를, 흰색은 콜라의 거품을 상징합니다. 겨울철 콜라 판매량이 감소하자 산타클로스의 붉은색 옷을 입혀 홍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붉은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가 한 손에 코카콜라를 든 모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죠.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를 바꾼 것은 바로 코카콜라의 색채 상표입니다. 색채 상표는 기존의 문자나 도형, 기호, 상표 등의 색채를 결합하거나 색채 자체만으로 이뤄진 상표를 말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상표는 진화하기 시작했고 보호 범위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새로운 형태의 상표들이 등장했죠. 입체 간판, KFC 할아버지 마네킹, 장 폴 고티의 향수병 등 입체적인 물품이나 제품 전체를 입체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만들어진 입체 사진이나 영상은 복제가 불가능해 주로 제품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데요. 이러한 홀로그램도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사의 로고 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동작 상표입니다. 다른 제품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시각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각을 통해 인식할 수 없는 소리, 냄새, 위치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소리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제품이나 기업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발굽 소리를 닮은 할리 데이비슨의 모터사이클 배기음은 소리 상표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모터사이클 배기음 소리는 엔진 작동 시 필연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소리였기 때문에 특정적인 상표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레몬 향이 나는 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아몬드 향이 나는 차량용 윤활유는 냄새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디다스사는 제품의 특정 부분에 삼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해 위치 상표로 인정받았습니다. 로트링사의 필기구 끝에는 빨간 띠가 있는데요. 이 역시 위치 상표입니다. 매체가 발달하면서 상표의 보호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면적인 상표에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상표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제품을 인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상표를 적절하게 활용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창출하여 세계 시장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